불학교은 6권에서 12권 아, 4회차 세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불문 가운데 아, 산황단 예불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성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시고가사지오 이만호 하기라 모학사문자요, 심영, 적취덕이 일어나. 그러므로 일어나니, 어리석음을 버리고, 교만과 불귀의 즐거움을 여의며 많이 들은 이를 섬겨배우를 고 힘쓰는 이 글을 일러서 "덕을 모아 싸우니라" 한다네. 했는데, "어리석음을 버린다",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사회에서 저 사람은 어리석어" 이렇게 표현하면, 지혜가 좀 모자르거나 또한... 뭐 지능이 좀 낮거나 뭐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요. 어, 오은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자들, 즉 외도들, 단상 외도에 빠지는 사람들. 이득과 손해를 따지고 어, 있고 없음을 따지고 선악을 따지면서 분별을 해서 1 2쟁문을 만들고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들고 이기와 화합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한 이치대로 돌아가는데 그 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있음에 빠지고 좋음에 빠지고 행복에 빠지고 빠져서 결국은 번뇌 업을 만드는 근원의 자들 이런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반대로 교만, 부귀, 뭐 이런 즐거움을 집착하다 보면 다시 또 번뇌가 형성이 되니까, 우리 뭐 부귀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순간에 지나가는 구름이나 바람과 같은 것이지요. 뭐 영원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좀 많은 기간을 차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기간을 차지할 수가 있지만, 그런 차이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불방일경에 의하면 어, 게으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서요뭐 많이 빌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편안하게 살수 있다. 또한 마음의 어떤 탐진심을 버리면 편안하게 살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북이나 공명, 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뇌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교만심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버리고 많이 들은 일을 섬겨 배우는 일을 많이 들은 이다라고 하는 다 문제 일이죠. 그럼 어떠한 자들이 많이 들은 이냐? 부처님의 설법사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와 재행무상 재범 일체이고 열반적정의 이치. 뭘 하면 복이 온다, 재앙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또는 고정된 실체나가 없다는 무상과 무아의치. 이또 색상의식의 작용은 전부 근원은 공이다. 잠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물에 비친 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치를 많이 들은 사람을 많이 들은이다. 또 이런 법문을 하는 자들을 설법사다 또는 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달리 덕을 모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온이 공한 연기법이죠, 신법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많이 듣는 자. 또,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다스려서 자유자재로움을 만드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덩 높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은, 음, 산왕단 예불문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절에 가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관음전이니 지장전이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절에 가면 전각이되는게 있어요. 전각. 또 사암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원만한 사찰로서의 갖출 것을 갖춘 것을 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소 부족한 작은 그런 곳을 우리는 암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전각이다라고 하는 것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뭐 부처님 계신 곳 대웅전이다. 또 광장보살님이 계신 관음전이다. 지장보살님이 계신 지장전이다. 라는 것은 별도로 따로 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집에 사시는 분을 어그 집을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 그거보다 좀 작은 음 집을 우리는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한 법당 안에 뭐 여러분을 모신단 말이죠뭐 부처님도 모시고 지장보살도 모시고 뭐 여러 어 분들 모시는데 그런 곳을 우리는 어 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불단이다 어 하는 것은 삼부님이 계신 곳을 삼불단이다. 지장단이다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지장보살님이 계신 곳을 지장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산왕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 산신님을 별도로 모신 조그만 집을 우리가 산신각, 칠성님을 별도로 모신 집을 칠성각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칠성, 산신, 독성을 모신 데를 우리는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라고 해서 삼성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세 분을 모신 가운데에 뭐 산신님이나 칠성님이나 독성님이 있으니까 그 산신님을 놓고 볼 때는 우리는 한 단에 계시기 때문에. 산신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신단 또는 산왕단이다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산신 뭐라고 해 했는데 산에서는 제일 왕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산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왕단, 산신단의 예불을 할땐 이렇게 하지요. 자. 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지심 기명리 만덕 고승 성계 하 한적 사망 계신 지심 기명리 자선 항주대성 사하나항대신, 지심기명의 지 자 대부분이 우리가 예불이다라고 하면은요 뭐 김선생님 집에 가면 김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선생님 집에 가면 박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예의죠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에 가면 대웅전 예불을 하고 관음전에 가면 관음전 예불을 하고 지장전에 가면 지장전 예불을 하고 산왕전에 가면 산왕전 예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구분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뭐 예불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칠정례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지요. 칠정례. 그러나 각 전각마다 예불 방법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심기명례 만덕고승 성기한적 상황대신이다라고 했어요. 지심기명례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만덕이다, 만 가지 덕을 고승 높은 진리로서 성기한적 고요정면한 성품을 지닌 상황대신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지심기명래 차산국내 항주대성 산황대신이다 했는데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언제나 늘 산의 주변을 안주하는 대성인이신 산황대신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또한 지심기명래 시방법계 지령지상 산황대신 했는데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시방의 온법 예, 예. 지령지성 선왕대신 통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왕대신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인데, 지령지성이라 신통이라 표현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차했지만 마음신자, 정신신자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 이게 통할 통자예요. 다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섯 가지 신통인데 여섯 가지는 바로 눈기코염몸뜻을 뜻하는 거예요. 눈기코염몸뜻에 걸림이 없어요. 어떠한 눈기코염몸뜻으로 인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데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의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번뇌하고 걱정하고 시기쟁론에 빠지게 되고 또 내가 정하는 뜻대로 되면 기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 시비분별이 생기면 선인성과 악인악가가 온다는 말이죠. 선한 과보를 받으면 삼선도에날 것이고 서, 아, 악한 과보를 받으면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이 전부 윤회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청정한 이치 쉽게 얘기하면 공안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신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뭐, 사자를 쥐로 만들고, 쥐를 말로 만들고, 뭐, 얍하면 독수리가 되었다가, 우리가 걱정근심이 있어서, 부처님이 얍하면 걱정근심이 없어지고, 부처님께 백팔배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신통이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도 못했던 거죠.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지, 요술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이치를 신통인데, 바로 산신도, 산왕대신도,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산왕도 신중에 해당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에 걸리는이치를 터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령지성 산왕대신이라 온 법계의 신통으로 최선을 다하는 산왕대신, 온 법계라 바로 허공계, 진공계 모든 법계의.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터득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산왕대신님께 귀한다는 이야기고요. 영산석일열래촉 위진강상도중생 말리백군청장님 운가과 임한정 고할심 김영정 내라고 했는데 예로부터 영축산의 부처님께 부촉을 받아서 영축산의 부처님, 영축산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 왕사성 앞에 있는 산이죠. 왕사아성에 있었던 절이 모여 우리나라 최초, 의 세계 최초의 절이었던 중림정사란 말이죠. 그래서 후처님께서 주로 많이 계셨던 곳이 크게 잡으면 어 영축산의 그 바로 야단법석했던 그 장소와 또 중림정사 그리고 어 기원정사 이세 곳에서 보편적으로 부처님이 제일 오래 계셨는데 바로 영축산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셔가지고 나중에 제1결집을 바로 치료굴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 영축산 치료굴에서 제1결집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문을 제일 많이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에 부처님께 부촉받아서 영축산에서 신중으로 나타나가지고 산왕대신도 결국은 부처님께 부촉을 받아서 그 강산에서 위험력의 중생들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산에서 바로 중생들을 위험력으로 인도를 하고 말리구름의 어두움을 말리구름이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말리에 있는 구름을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번뇌는 어떻게 돼요? 구름보다 더 크다 않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의 표시를 어떻게 했냐? 운대라고 그랬어요. 엄청 큰 수의 양을 운대. 운대는 뭐예요? 구름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번뇌가 자 얼마나 많으면 우리는 고통의 바다다 라고 고해라고 하지 않아요? 고해 그래서 걱정근심도 덩어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운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름덩어리와 같이 많은 번뇌를 뜻하는데 바로 만리의 구름의 어두움을 청정하게 다스리며 만리만큼이나 큰 구름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번뇌를 청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고요함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본래는 청정함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의 눈이 고요 몸, 디의생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부딪혀 가지고 결국 중생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중생성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생성의 숫자가 바로 말리의 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본래는 공했는데 중생성이 만들어서 채워지기 때문에 걱정 대신 번뇌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삼 신이라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하는데, 바로 이러한 중생성이 천백억 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중생성을 없애는 행을 바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바로 서가모니불로 만든 것이요. 화신은, 천백억 중생성을 없애는 부처라 해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로 표현을 했는데, 바로 말리의 구름과 같이 꽉찬 이런 근심 걱정 번뇌 어두움을 결국 청정하게 다스리고, 구름 위에 자유로운 학과 같은 마음 여신이 그랬어요. 그러면, 학이 어디에 걸림이 없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중생심과 번뇌심이 있으면 자유자재롭지 않단 말이죠. 아무리 즐거운 곳에 가도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뭐 힘든 곳에 가도 마음이 즐거움, 즐거움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바로 어떻게 돼요? 청정한 마음을 지니면 자유자재인이 되어 대자유인이 된단 말이죠.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 표현을 학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 즉 깨달은 자와 같은 학과 같은 마음이 여신이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바로 사낭 대신이 중생들을 학과 같은 마음, 청정한 마음, 대자유으로 만드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그와 같은 분께 머리 숙여서 정리합니다라고 예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산신이다라고 하면 어, 예로부터 우리는 음, 산신을 많이 섬겼어요. 뭐, 그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상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산을 섬기는 어떤 영향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산신은 음, 우리 인간의 첫 줄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뭐 지금 살기 이전의 곳에서 살다가 또 이사를 왔는데 그 이전엔 그 이전에 살던 곳에 이사를 왔어요 이렇게 추궁을 하다보면 결국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이전엔 어디에 있었냐 바로 지수화풍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자연물을 섭취하고 또 아버지 역시 나를 잉태하기 위한 어떤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만드는 거 역시 자연물로 섭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자연물이 과거에 돌아가신 모든 물체의 지수화풍으로 인연이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추구해 나간다 보면 은 자연에서 왔다 이것을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부모 미생전이라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삶이 뭐였냐 바로 지수와 붕이었는데 어떤 세계였느냐 콩의 세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부모 미생전에서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세계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을 때 뭐라고 라 표현해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요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 다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산에서 오신 분이 부산으로 갈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 서울로 가셨다 그러면 서울로 갔어. 서울에서 오신 분이 부산 갔다 그러면 부산으로 갔어 이러지요. 그러나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 우리 인간이 죽을 때다 뭐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 곳으로 다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서 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산신 역시 우리 민족의 기복 신앙으로서 이거는 종교라고 하는 기복 신앙으로서 바로 어떤 원성치를 이루고 구제초복이죠 복을 구하고 재앙을 없애는 이런 가정의 어떤 화목과 평화 또는 개인의 질병 질고 어, 또 심신 불안의 소멸 뭐 이런 소원성취 또는 구제의 조복에전념 했던 것은 물론 마을이나 부락의 안전에도 상당히 중시를 해서 산을 경외하고 존중한 것에서 비롯됐고요. 훗날 불교의 신중으로 포용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속 사상 음 전통 사상에 보면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렇게 있는 거와 또뭐큰뭐 뭐 나무를 섬기는 사상 또 칠성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속 신앙이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어떤 가정과 마을의 어떤 안녕을. 기복하기 위해서 형성된 사상인데 바로 산신사상도 그렇게 형성이 됐다. 뭐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어떤 종교의 개념을 갖기 전에 어 종교의 근원은 뭐 신앙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신앙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빌고 믿고 하는 것은뭐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을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발전이 된게 낮에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거룩하고 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 해를 섬겼지 않았어요 태양신 사상 해를 섬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나면은 밤에는 어떻게 돼 해가 없어지니까 아, 또 달을 섬겼어요 또한 별을 섬기게 됐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특수 어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물을 섬기기도 하고 또 산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뭐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살펴보면 뭐 가택고사를 보편적으로 지낸다라고 할때 한번 생각이없어요 옛날에는 가장 중요시해졌던 게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려면은 어, 의식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것은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입고 먹고 진, 음, 지내는 곳이 있어야 된다 말이. 이것을 우리는 의식주다 표현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기복신앙의 근원지도 찾아보면 바로 인간의 안녕에서부터 비롯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도 정월이나 시월이나 이때되면 상달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가택고사 지내고 뭐 아니면은 음 회사에 운영 잘 되게 하기 위한 뭐지요 음 여러분들 편안함을 하기 위해서 뭐 어? 영업대감이니 뭐 이런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요 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사상이 보여요 여러분들 가택고사 지낼 때 제일 먼저 아... 부엌에서부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왜 부엌에서부터 기도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라 말이죠. 먹는 거. 먹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부엌에서는 먹는 게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시집 온 사람들이 뭐 아궁이에 어, 아궁이 아궁이다는 것은 이들 우리는 아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아근이에서 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아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뜻하냐 범어로 화신을 뜻한단 말이에요. 화신 불신을 뜻해요. 그러면 옛날에 아궁이다라고 하면 뭐 정지 부득간뭐정지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거기엔 뭐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궁이. 이게 원래는 아근인데, 이 어원이 아궁이로 변했어요. 왜? 불때는 곳이란 말이죠. 불때는 곳. 그래서, 바로 그 불씨가 남아있어야지, 불씨를 꺼뜨리면, 결국은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생명이 줄거나, 집안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진다라고 해가지고, 불씨는 꼭 살려놨잖아요. 속에다가. 또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화로 같은 데다 담아서 보관도 하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방에 들어왔을 때 겨울엔 추위를 이겨내는 하나의 수단을 쓰기도 했지요. 결국 이 아그니를 섬겼던 바라만의 아그니씨를 섬겼던 사상에서 이 비롯이 된 건데요. 이 아그니가 변해서 아궁이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하면 부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기원하는 마음에서 꼭 옛날에 부뚜막에다 냉수 한 그릇 떠 놓고 빌고 이르지 않아요. 결국 부뚜막에 냉수 떠 놓는 것은 집안이 잘 되는 것도 는 것이지만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상으로 여러분들 부뚜막에 냉수를 떠나요. 저희 어렸을 때에도 보면 어른들 꼭 부뚜막에 냉수를 떠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부뚜막에 냉수를 떠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디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우리가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디에다 물을 떠놓냐 하면 그러면 부엌에서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하는 그 재료가 어디에 돼 있냐면 다 당산에 있어요. 당산. 지금 당산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지만 옛날에는 장독 를 당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녁때는 또 별을 바라보면서 꼭 저녁때 당산에다가 장독대에다물한 그릇을 떠놓거나 초를 켜놓고 거기서 빌기도 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부엌에서는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드는 재료가 아무 탈 없이 늘 항상 충만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당산기도예요. 그래서 가태고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은 항상 주방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이 당산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음식을 편안히 해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뭐가태어난 애기들 옛날에는 열살 전까지 생일 때는 어, 누구한테 음식 준비해가지고 빌었어요?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어마나한 쟁반 같은데 음식 차리고 들어와가지고 우선은 아기 생일날 같은 때 생일 전날이나 이럴 때 저녁 때아고 삼신 할머니 그저 우리 김지대주 집안의 장손인데 이 아무 아무게 잘 응, 응,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기들이 무슨 소원 성취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병이 걸리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먹고 제대로 빼내질 못하거나, 또한 뭐예요? 음, 먹어서 빼내지 못하는 것도 병이지만, 먹지 않고 빼내는 것도 병이에요. 더군다나, 바꿔서 일을 해서 빼내긴 잘해도 먹지를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 빠져나가는 하수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붓는데 안 빠져나가면 병이 되지요? 음. 푸는 대로 잘 빠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다른 거안 빌었죠. 그저 김시대주 장남 아모아모게 그저 잘 먹고 밥잘 먹고 손막 비비면서 밥잘 먹고 잘 싸게 해 주십시오. 그저 잘 먹고 잘 싸게 해 주십시오. 이거 빌었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펴봐. 음식은 먹는데 먹고 나면 뭐가 걱정이야. 이게 잘 뽑아내야 돼. 그래야 탈이 없단 말이에요. 먹기는 잘하는데 못 뽑아내도 문제고 또, 뭐 뽑아내는데, 못 먹어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으면 어디에요 바로, 측간, 측간, 측간 귀신. 그래서, 측신한테 가는 거예요. 측신이 어디?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실이에요. 그 측신이시예요. 거기 빗자루 갖다 놓고, <laughs> 옛날에 어려서는 빗자루 보면 뭐라 그래요? 어, 빗자루 귀신 나타난다라고 그러고, 응? 도깨비 나타난다 그러고, 학교에서는 달걀 귀신 나타난다고 했던 데가 화장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바로 화장실 가서 그저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잘 그냥 소화시켜서 잘 배변하게 해 달라고 가서 비는 게 특신이어요. 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결이 돼야 돼? 비바람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 돼요. 그 지붕과 벽을 잇는게 바로 뭐예요? 대들보 아니에요? 대들보. 그 대들보에게 필잖아요. 성주 대신이요 응? 건강하게 아무 집에 탈이 없게 해주세요. 이건 비바람이 불어도 뭐에 집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편안히 잠자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이 편안하면 그다음엔 뭐예요? 어, 도둑이 들까봐 걱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뭐를 해요? 어, 울타리를 쳐놓고. 수문장신을 만들어요 대문에다가 수문장신. 그래다 거기에다가 뭐 실지르는 개가 지키고 거위가 지키고 하지만 고사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 명태라고 그러죠 명태. 여러분들 뭐 명태도 눈 제대로 박힌 거 사지 제대로 안 박힌 건안 사잖아요. 그래서 눈을 제대로 박힌 걸 그러면 고사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명태를 어느 쪽으로 바라보게 해요? 눈이 대문 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도둑놈 잘 지키라고. 응? 그래서 숨은 장신에게 빌어요 그럼 숨은 장신에게 빈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앞에 터가 있잖아요 터 터에다가 뭐예요? 꽃을 어, 해도 신고 상추를 해도 신고 먹는 데 쓰니까 누구한테 빌어야 돼? 이제 터주 대감한테 비는 거예요 터주 대감한테 그래서 결국 그 기원이 전부 뭐,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민속 사상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제가 외국 나가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민족 사상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더란 말이죠. 결국 목적은 뭐예요? 결국 내 안위와 가정의 평안이어요. 그럼 여러분들 고사를 지낼 때도 음식을 한번 놓고 봐. 여러분들 고사 지낼 때 음식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흔히들 뭐 삼색 과일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사 오칠구해서 홀수로 올려놓는데 그 과일은 뭐를 뜻해요?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한 결실을 뜻해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과일 쌀때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제일 좋은 걸로 사지요. 이것은 뭐예요? 이 과실이 성장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태처럼 우리의 집안에서도 우리의 사람들도 하는 일이 그 좋은 결실을 얻으라고 과일을 올려놓는 거예요. 결실의 과보지요. 그다음에 뭘 얹어놔요 여러분들. 쌀을 얹어 놓잖아. 쌀 그죠. 그건 뭐예요? 복덕의 씨앗이에요. 낙락장송도 결국 솔씨 하나가 커서 낙락장송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쌀에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쌀이 자라면 한말 정도 넣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모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면 맨마직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곡식을 많이 나요. 그래서 무속인들이고 스님들이고 가택고사 지내줄 때는 쌀을 조금 놓라 그래요. 많이 놓라 그래요. 잔뜩 놓라 그래요. 이게 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를 나 여러분들? 물을 놓잖아. 그럼 물을 왜 나요? 여러분들 갈증 생겼을 때 시원하게 물 마시면 케어하지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물처럼 시원하게 형성되라고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라요, 여러분들? 막걸리 놓았어요, 옛날에. 요즘 뭐, 다른 술도 놓는데. 술은 왜 나요? 술은? 응. 술을 먹으면 여러분들 기분들 좋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생겨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수수팥떡을 내놓는 거예요. 수수팥떡이라는 것은 쌀하고 수수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층을 져가지고 합작이 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정의 화합을 어, 뜻하는 것이어요. 가정의 화합. 그래서 이런 뜻으로서 사실은 어, 재물, 어, 가택고사를 지내는 고사물도 사실은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우리 가정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역시, 뭐, 해를 보고 빌다, 밤에는 달과 별을 보고 빌다, 산을 보고 빌다, 물을 보고 빌다가, 뭐, 요즘은 뭐, 자식 못 낳는 사람은 또 뭐, 남근석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빌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빌어서 낳는 건지, 그럼 빌어도 못 낳는 사람은 뭐, 정성이 부족한 건지,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대, 절에 다녔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음, 어, 맨날 빌어도 소용이 없는 건데, 뭐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시켜요? 음,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또, 또 얼마 더 가져와라. 먼기도 또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인이 달라서 그래. 그러나 우리의 여망은 뭐 행복에 있어. 그래서 결국 산신도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게 산신이어요. 음,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한 하나의 신중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여러분들 번뇌가 있으면 번뇌는 어떻게 돼요? 번뇌대로. 또 망상은 망상대로 그냥 줘야 돼.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번뇌와 망상을 더 크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저벚꽃기 소리가 들리는가? 저벚꽃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저 소리와 씨름을 하면 어찌 되겠는가?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게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공연이 붙잡 씨름을 하면. 그것이 바로 집착인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영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대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흘려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취해서는 다른 삶 사시고요 잡장들 하시고 총문득지소도 유명히 일어나 <-ihak violininding warfare> 오니 공안이 진리를 드러니는 지혜를 얻어서 이런 곳곳마다 밝음을 드러내리라 윤회업보에 <해봐라는> 씨앗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공안이치를 터득하면 근원이 있어야 과보가 오죠 근원이 없으면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공한 마음을 지니면 과보가 없어요. 그럼 윤회를 안 하죠. 이것이 바로 열반의 삶, 해탈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열반과 해탈의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교는 6권에서 12권 제 104회 차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일봉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굳다 생활 속의 찬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로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불법다르지인서봉스님의 다른 SID 불교교육대